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청문회는 공익 제보자들이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한 마당에 실시되는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일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했다면 오늘 공익 제보자 일부가 이 자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 민원 등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국회가 제대로 심사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당장에 류일임 위원장, 김정수 위원, 강경필 위원 다 불출석입니다. 황성욱 위원, 전 위원, KBS 이사됐던가요? 이사 지금 선출된 분 불출석입니다. 허연회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뉴스타파 등에 관한 보도에 대한 긴급 심의를 제안한 분이에요. 이분도 불출석. 그 다음에 최초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여러분이 알다시피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평범한 가정주부 운운하면서 이상한 옹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불출석이고요. 박욱이 방심위 특위위원 불출석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은 청부민원 의혹의 1호 당사자 아닌가요? 그 다음에 류희목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사무총장 지금까지 무응답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은 2호입니다. 청부민원 2호예요. 이런 분들이 다 안 나왔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문회는 대한민국 언론을 바로 세우고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 정치, 표적 심의를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 국정감사를 추가로 채택합니다. 네, 예,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국정감사 과기국 가방의 국정감사 정말 이거 나쁜 기록 남을 겁니다. 네, 셌어요? 네. 예, 찬성 11명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저 기권이죠? 예, 기권 몇 명입니까? 네, 기권 6명입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